보자고. 목표 효도 10개 이상. 효도를 10개 이상? 몇 갠데? 600갠데 효도를 10개 이상? 자, 우선 도감 먼저 볼게요. 도감 먼저 형들. 뭐 어느 정도길래 형님, 10줄을 바라는 거야? 150필전 세... 우선 보물소가 14마리 비어있고, 희귀소 4마리, 변신 쪽은 희귀 2마리, 보변 6마리, 탑승은 풀이 아닌가? 탑승 오케이, 효도 10줄 이상 가능할지도 어쩌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환석이 최상급이 230개, 그리고 나머지가 대충 한 400개 정도 되는 거잖아. 이러면 기대치는 보물이 8마리 나오면 평타는 친 것 같아. 이 정도면 보물이 8마리인데 그 중에 이제 도감이 얼마나 차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변신이나 수호가 몇 마리나 나와주냐, 그 정도일까요? 8마리? 자, 이 키릭은 좀 채우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도감 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수 도감이 얼마 많이 안 차있기 때문이죠. 자, 준비된 소환석은 600개가 좀 넘겠네요. 600개 조금 넘는데, 우선 소환석 100개당 한 마리 예상하고, 최상급에서 그래도 한 5-60개당 한 마리 정도 목표로 한번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줄? 그리고 뭐 강화해달라고 했었는데, 마무리 강화 1회. 아, 15도전. 이거 뜨면 난 배 아플 것 같은데. 자, 이제 형들 10줄 이상 채울 것인가, 나오는 보물들 한 8마리 정도? 약 8마리 정도에서 도감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이벤트부터 날려. 10마리. 채널을 안 탔나? 스타트가 중요할 것 같아. 딱 좋아. 오히려 좋아. 왜 그런지 알아? 처음에 잘 나오면 안 돼. 3스택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 초반에 수호나 변신 하나 빨고 가면? 우선 사마귀, 변신, 궁기, 희귀만 아니면 돼. 희귀. 여지없이. 염소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거는 염소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형들. 이 게임이 그래. 염소는 어쩔 수 없어. 올건빵 채널 이동할게요. 자, 바로 이동하자마자 바로 딱딱. 그치, 이거 봐. 미신의 나라. 이런 약간의 조금 기우제 같은 느낌? 기우제가 왜 기우제겠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환수 뽑기도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뽑으면 나오긴 할 거예요. 물론 돈이 좀 깨지긴 하겠지만. 오랜만 2연타? 딱. 그치 그치. 채널 이동하자마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쪽이긴 할 건데, 뭐. 아, 야, 근데 보물을 안 주네, 아직. 해마. 희귀 탑승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 탁! 3연탄은 안 되네. 잠깐만. 지금 한 아직 100개 안 깠지? 괜찮아, 괜찮아. 이제 보물 하나 나오면 돼, 여기서. 야, 나 지금 살짝 내 채널에서 이럴 리 없는데? 그냥 갈래. 탁. 그치, 재물을 바쳤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재물을 바쳤는데 그냥 가면은 안 되지. 자, 보물은 두 개 보이는데 염소가 보인다? 꺼져라 꺼져라. 오호 2연타 좋고요. 야, 요쪽이긴 해. 탑승도 두 개 보이고, 탑승은 갔다. 씨발. 아니, 무슨. 염소만 주는데요? 망했다. 이거는 영상에 못 써먹겠는데? 야, 아니야. 그래도 좀 잘 나올 거야. 이벤트석이 좀 잘 안 나오는 느낌이긴 해, 형들. 자, 여기서 약간 포장을 좀 하자면, 이벤트석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해요, 형들. 여기는 갔고, 보탑? 그래도 이제 보탑 하나도, 챙겼네, 형들. 다행이긴 해. 이벤트 소환석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라, 이 이벤트 소환석을 좀 재물로 바치고, 본게임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한 200 몇십 개 되지 않았나? 하나 더 줘야 돼, 보물. 하나 더 줘, 보물. 요쪽이긴 한데 말만 아니면 된다. 말이네. 여지없네. 45개. 야, 연타도 잘 안 떠. 근데 이 캐릭은 조금 빨간불조차 잘 안 들어오는 편이긴 하다, 형들. 이 캐릭은 좀 뭔가 빨간불조차 좀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이긴 해요.
역시 RPG 게임은 층층 돼야 된다. 판다가 판다 어디야? 다 좋긴 한데 희귀. 오! 오! 이러면 이 캐릭은 다 말아먹어도 돼. 이젠 내가 봤을 땐 그래. 이 정도 보물소 하나 건졌다? 보물소 요즘에 진짜 잘 안 나와요, 형들. 진짜 보물소 진짜 안 나옵니다. 우선 보물소. 이러면 성공이죠. 여기서 흐름을 이어가서 연타로 딱. 보물 주면 오늘 8-7에서 다 꼬라박게. 보탑 하나. 이러면 성적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형들? 여기 여기서 딱 하고. 자, 이제 본 게임이에요. 여기서 오자마자 딱. 오호, 느낌 좋은걸? 휴류냐? 보수 하나 더. 미쳐, 게임 끝. 이거 다 말아먹어도 돼. 이거 다 말아먹어도 돼. 보수 하나 더. 아, 나 근데, 씨, 나는 이거, 나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사면타. 자, 수호, 변신. 야, 이거 느낌 너무 좋은데, 형들? 이전설 가능? 씨발 김치국은 염소냐 또? 아 김치국 시원하게 드링킹 했고 이 정도면. 이야 그렇게 많은데 희귀를 줄 줄 몰랐지. 자 이제 소환석 12개 10번 남았어요. 좋아 좋아. 야 근데 갑자기 빨간불이 잘 뜬다. 오늘은 17-7인가 형들? 희귀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또 이제 운이 뭐 개소리. 오케이. 그래도 희귀 탑승이 어디야? 합성해서 가격 보면 돼. 이 캐릭 희귀도 비어 있는 거 몇 개 있습니다. 오, 올건빵. 근데 운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그래 올건빵 때 쫄지 말고 좀 더 돌리는 거야. 그렇지. 들어간 재물이 있는데 왜 자꾸 비싼 거만 보지? 결국은 여기긴 할 거예요. 보물 하나 뽀찌로 하나 더 주면 오케이. 보탑 하나 더. 이 정도면은 지금 난 여기 이 캐릭은 무조건 성공적이야. 근데 나머지 이제 나머지 소환성에서 얼마나 더 몇 개나 더 챙겨 가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희귀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흔들려서 이기네. 나비 또 염소냐? 다섯 번 남았고. 야, 잘 나온다 형들. 오 생각보다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야 형들. 자 여기긴 한데 뭐 희귀수호도 비어있는 거 몇 개 있을 거니까 히탑. 오케이. 나 이제 보변 같은 거 하나 딱 해서 어? 비어있는 딱 변신 하나 뽑아주면 저 친구 오늘 누워서 발박수 칠 거거든. 유부남이거든요? 유부남은 와이프 앞에서 여보 보변 뽑았으면 발박수를 칠 거야. 변신 하나 딱 나오면 여기서 안 주네. 그리고 얼마 전에 등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 아니네. 미안 헷갈렸다. 쏘리. 삐지지 말고. 몰라 계산 안해. 두 번 꽝.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딱딱딱 헛. 그렇지 기압이 필요했다. 희귀이긴 할 건데 근데 이 캐릭 수호가 오늘 좀 많이 보이네. 수호가 흔들려서 하나.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긴 해. 에이악스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 부여성 도사의 집 NPC 옆에서 빨간 불 개잘 나와 형. 나이스. 형들이 가보라는데 조언은 고맙지만 형들이 가보라는데 다 가봤거든? 그냥 그날 잘 나오는 데서 그냥 말뚝받고 뽑으면 돼. 벌써 보수 두 마리 나왔잖아요. 여기보다 더한 장소는 오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닌가? 역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많이 뽑아먹었으니까 이동해서 형들이 말하는 대로 야 보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준다고? 야 그래도 희변이냐? 뭐야 곰에서 곰으로 뭐 오케이. 뭐 보물 주시니까 기분은 좋아. 연타 줄 거야.
희귀인 내 희귀에서 흔들릴 수도 있거든? 하나 둘 셋. 야! 어? 도감일까? 이런 거 도감이면 너무나 아니고. 님 별풍선 5개 감사. 별과 바로 북이랑 그냥 보가랑 별과가 최상급은 좀 말아먹었네요. 4개 까서 빨간불 좋아요. 보변 주시면 안 돼요? 이 게임 끝. 이캐릭은 게임 끝났습니다. 이캐릭은 게임 끝났지. 4개 까서 보변을 하나 먹었다. 난 짜투리에서 12개씩 10번 딱 계속 깐 다음에 끝낼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 알박수 짝짝짝짝짝 형의 물개가 될게. 자, 이 캐릭은 이미 끝났어. 나머지 그냥 마음 편히 후드러 까겠습니다. 그냥 합성해서 좀 이제 합성도 캐릭 몇 개 안 나올 거거든 형들. 왜 그러냐면 도감을 채워야 되니까. 뭐 이 게임 캐릭 진짜 게임 끝났지. 빨간불 결과 보기 한번 눌러볼게. 형의 말대로 여봐, 결국엔 될놈 되리야. 나는 희귀 탑승을 먹을 운명이에요. 이 킬이 끝났지. 야, 보물수호 두 개에다가 보변 하나 나오고. 대법은 실패한 적이 없다. 형들, 아직 무패 신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봐, 델놈 대리야, 형. 형의 약간 어쩔 수 없어. 한국인 특성이 오지랖이기 때문에 그 오지랖이, 나 이렇게 해서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의 오지랖이잖아. 어? 근데 결국엔 케바케예요. 야, 델롬데리야. 운빨 존만 게임. 인생도 운빨이에요. 간다. 자, 이제 5번 남았고 형들. 난 극장꼴로 무승부라고 해줘. 아니야, 실패는 없었어. 근데 진짜로 대리뽑기는 실패한 적이 없네 형들. 아직 성적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맡기지 마. 대리 콘텐츠, 아무리 요즘에 만들 콘텐츠가 없다고 해도 대리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많이들 맡겨주세요. 보물들 많이 보이지만, 어? 아, 여기를 못 봤네. 멍청한 놈. 여봐, 결국 히탑이네. 자, 2번 남았고요. 하나만 더 건지자. 하나만 좀 더 건져보자. 하나만 더. 고급 변신들도 좀 꽤 나온 것 같아서 희변도 조금 채워볼 수 있겠다. 마지막까지 빨간불. 과연? 오, 3보물 확정이다. 야, 여기서 수호 하나 더 가져가냐? 그럼 양심 없지, 그치? 야, 수호 3개 나오면은 양심 없지, 이거는. 오케이, 이건 맞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자, 그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뽑기 결과는 딱 여봐, 여지없죠? 8개. 그 8개 중에 변신이냐 수호냐, 요 정도만 살펴보면 된다. 이게 대체가 뭐 그냥 대리 뽑기도 하고 제거 뽑기 하면서 제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 값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수호가 나오냐, 변신이 나오냐, 몇 개 나오냐, 요건 것 같아. 자, 그래서 변신이 하나, 그 다음에 수호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하기 전에 합성을 끝내놓고 뭐 돌려서 도감을 채우던지 한번 좀 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물들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보물들 메인게임 들어왔고요. 여기서 몇 마리 합성되는 거야? 7마리? 실패한 거 생각하면 8번 도전할 건데 8번에서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좀 욕심내볼까? 두 마리? 욕심내서 두 마리? 진짜 잘 나왔어,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보탑? 아, 이건, 어? 보물. 역삼각형. 얘는 갔고, 얘도 갔어. 오, 야, 보탑 두 개! 어, 미안. 이거는 형들 좀 불편하겠는걸?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걸? 어, 뭐야? 보물 세 개? 뭐야? 야, 씨발, 뭐야? 야, 보탑 세 개에 희변 두 개라고? 황찬양, 지찬양, 운찬양. 내가 미쳤는데? 개 잘 나왔는데, 형들? 이 개수가 몇 개 안 됐는데도 이 정도 뽑았다? 어, 이거는 노 났지, 형들. 야, 이건 노 났지, 형들. 내 말이도 그냥 돌릴게, 형들. 어차피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야, 여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얘도 도감일까? 과연? 아까 나왔었나? 아, 있는 거네. 야, 이러면은 우선은 저거는 노 났고. 자, 어차피 운빨 존만 게임이거든? 자, 뻑큐야, 이거 4마리 2번 돌릴래? 6마리 1번 돌리고 말래?
너의 촉대로. 내가 봤을 땐 4마리 두 번 돌리면은 말아먹을 것 같긴 한데 너의 촉대로, 너의 느낌대로 가죠. 오다 한 번만 해줘라. 한 번? 그냥 한 번 돌리고 말래. 6마리? 오케이. 말 하나 빼고 양 하나 넣고 요렇게. 너도 약간 미신 같은 걸 믿는구나. 각자 중복 없이. 그렇다면 형의 촉대로 가보는 건 어때? 비싼 거 하나 넣어줘. 그 다음에 말 넣고 양 넣고 밑에 돼지 새끼 한 마리. 그 다음에 아니야, 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 넣고 말 넣고. 어차피 한 번 돌릴 거면 내 촉대로 간다. 뜨면 땡큐, 안 뜨면 뭐 어쩔 수 없지. 보변 하나 추가하나요? 보변. 제발 갑니다. 보변. 딱. 확정. 내가 봤을 땐 가성비 역대급 결과물인 것 같은데? 영상에 쓸 수 있겠는걸? 자, 갑니다. 그래도 도전은 좀 꽤 많이 한 편이네요. 그래도 네, 환수뽑기에 들어간 돈, 아까 도감차 있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도는 몇 번 해봤습니다. 지금 자, 눌렀고요 형님들. 눌렀고요 형님들. 자, 과연 갑니다. 3, 2, 1. 탁. 야, 부분 꺼버려. 그래, 여기서 뜨면 양심 없지. 흔들릴 줄 알고 약간 좀 거드름을 살짝 펴봤는데. 야, 그리고 여기서 주면 양심 없지. 4개 있긴 한데 4마리 돌리는 건 좀 너무 아까울 것 같아. 4마리 돌리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고. 뭐 곰 같은 경우는 도감이네 형들. 곰 같은 경우, 아 있네. 뭐 다 있잖아. 아, 전설 4마리로 전설 가자고? 한 번 더 해? 4마리로? 뭐 어차피 붙거나 안 붙거라긴 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마리는 6%, 그 다음에 한 마리당 5% 추가해서 6마리 넘으면 16%가 되는 거예요 형들. 4마리에 무가급인데 전설 뽑았다. 결국 4마리 놓고 돌린 거거든. 놀랐고요. 가자. 전설. 이 캐릭은 전설 뜨면 그냥 게임 셋 갑니다. 3, 2, 1. 아, 흔적도 없어. 66%긴 한데. 아니, 흔들릴 수도 있나? 아씨. 그래, 뜨겠냐? 어? 야, 근데 이거 한 마리가 도감이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여기 바로 앞에 있네. 7마리 나오긴 했거든? 이 중에 하나 뭐 나오면 되긴 하는데. 저거 한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나 남은 거. 또 이제 배럭 돌리면서. 아니, 딱 근데 배럭 돌리면서 탑승은 언젠간 차긴 하니까. 급한 건 아니잖아? 한번 돌려줘? 한 큐에, 이것도 한 큐에 만약에 도감 채운다? 그럼 나이스긴 해요, 형들. 한번 돌려달라고 하니까. 과연, 없는 거? 탁. 한 큐에 끝났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어? 여기 없는 거 하나밖에 없다. 아, 청룡만 있는데. 그치? 하나, 두 개. 어? 두 개? 빌드업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하나 지금 한 칸씩 비어있는 게 많네 형들. 하나씩 비어있는 게. 하나씩 비어있는 게 꽤 많네 형들. 자, 탑승 쪽은 하나, 두 개. 자, 변신해서 있을 수도 있어. 변신해서. 병신 피해 흡수. 야, 이러면 됐지. 일몬초 130에 피해 흡수 1100 챙겼다? 그리고 오늘 보물 나온 개수. 변신 두 개, 수호 두 개? 아, 이 정도면 추후에 효도 채우는 거에 대한 빌드업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요, 전. 아, 이 정도면 마지막에 이거 용초. 또 하필은 용이랑 소를 뽑았잖아. 이거 하면서 채워지면서. 아, 이 정도면 효과도감은 무조건 이득은 봤다. 빌드업도 괜찮았다. 진짜 잘 나왔지, 형들. 이 게임이 그래. 게임마다 뭐 다 차이점은 있긴 하겠지만, 바람의 나라요는 돈을 100만 원 쓰든 1000만 원 쓰든 뭐라도 하나라도 올라가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동심을 파괴하지 마. 자, 마지막 삐날레 15강 도전. 방아비고 5%짜리 넣어달라 그랬거든. 자, 이렇게는 확률 15%. 전설 도전보다 확률이 낮아요. 전설 수호보다. 15강 도전이니까 우리 15-15 채널로 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미신의 나라 간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151조 5151억 5151만 5115. 14, 14, 15. 이 미시를 통해서 과거에 그 13강이 뜨기 힘든 그 시기에 원투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딱. 바로 갈게요. 3, 2, 1. 제발. 미신은 미신이었다.